예,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송원민 책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요 앞쪽 세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다소 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 순서인 이제 BNF 쪽그 이제 순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제 한 말입니다.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고객을 창출하고 그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그 기업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될 이제 중요한 가치는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이제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 이제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소스 코드와 그 결과물을 생성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프로세스, 이두 가지가 잘 이제 융화돼서 이제 동작을 할때 좋은 결과물이 발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훌륭한 결과물을 탄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시각화와 그 문서화라는 두 가지의 테마로 예,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을 다시 이제 도식화를 시켜보면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크게 프로세스에 대한 시각화,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한 시각화, 소스 코드에 대한 문서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화의 네 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먼저 프로세스의 시각화 부분입니다. 이제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계획, 수행, 검증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계를 철저하게 이행을 함으로써 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가 개발 주기 내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품질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함으로써 품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행 부분은 이제 시스템에 기초해서 각각의 시스템이 이제 향후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활용을 함으로써 예, 좀더 효율적인 개발 활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검증 부분은 이제 시각화를 기본으로 해서 그 앞에 설정했던 품질 지표에 현재 소프트웨어가 도달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스 코드의 시각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종 산출물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실제로 시각화시켜서 그 구조를 이제 도식화시킴으로써 어떤 그 소스에 대한 모듈러리티 확보라든가 아니면 유지 보수성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세스의 문서화 부분입니다. 프로세스의 문서화는 이제 지원 도구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개발 활동 전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도구 내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어떤 문서화를 시킴으로써 이제 그 회사 내에 어떤 자산 관리라든가 어떤 프로세스의 정립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으로서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소스코드의 문서화 부분입니다. 소스코드의 문서화는 뭐 기존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바독이라든가 독시즌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소스코드 자체에 대한 문서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 도구를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그 도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시각화시키고 또 문서화시켜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해보자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처음에 입장을 할 때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책자를 참조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책자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공학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우민 책임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실 적용 사례를 BNF 테크놀로지 문민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NF 테크놀로지의 문민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를 쓴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도구라든가 방법들을 저희는 BNF에서 좀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좀 활용을 좀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몇 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어떤 우리가 적용했던 성과 또는 실패했다 하면 실패에 대한 이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플랜트 분야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라고 하면은 뭐 발전소라든가 석유, 정유와 그런 어떤 큰 플랜트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매니지먼트,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연역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걸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그 주요 발전소에는 저희 회사 제품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요새 이제 원자력 분야에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자력 분야에도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어떤 레퍼런스를 쌓고 어떤 나이파의 어떤 여러 공학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 좀 품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저희 회사에서 지금 그 수립하고 활동하고 있는 품질 목표와 소프트웨어 품질 활동입니다. 그 보시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어떤 다른 회사라든가 어떤 책자 같은 많이 보셨을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어떤 품질 목표를 수립하는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가장 큰 위에 있는 비전은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인데요. 글로벌 수준이라고 하면 BNF에서 만든 제품은 즉 BNF에서 생산하고 테스트한 제품은 해외 어디를 나가도 인정을 받겠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갖게 품질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둥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면 여러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들도 많이 있고 또 관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관리들 포인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핵심으로 갖고 갈 거냐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 퀄리티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 퀄리티. 이 세 개의 큰 기둥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팀들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는 우리의 어떤 어떤 상태 마음가짐, 그러니까 즉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태도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그 다음에 품질 활동이라는 것은 곧 그 고객 또는 내부의 어떤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 네 가지 기본 마인드를 갖고 품질 목표를 좀 수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분야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의 파트가 유기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고요. 이 유기적인 사이클이 또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이러한 감사 활동을 통해서 그 품질에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뭐 품질 활동할 때 열심히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라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근데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QA는 원자력 분야의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시스템이고요. CMMI나 ISO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 기반의 품질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가고요. 리소스라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에서의 가장 그 회사의 가장 큰 뭐 리소스는 소스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에 대한 품질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그러한 소스 코드를 생산하는 우리의 그 사람, 피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는 실제 고객 입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고객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를 갖고 좋은 코드 품질을 갖고 있어도 실제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나 원하는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고객이 만족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는 실제 고객 입장에서의 어떤 품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NF는 이러한 세 개의 사이클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한 4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어떤 나이파하고 처음 인연을 맺고 어떤 여러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지난 세월 이렇게 보면 2010년도 전과 후가 어떤 BNF는 품질을 어떤 그 단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현장 적용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어떤 공학적인 부분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포인트 클리닉, 코드닥터라는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 회사의 현재 수준이 어떠냐. 그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품질 비용이라든가 품질 평가 체계, 그 다음에 뭐 정적 분석 툴을 도입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툴을 도입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수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 또는 그 전에 이제 11년간 해왔던 우리의 품질 수준이 이런 공학적인 측면의 진단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전체적인 그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받고 CI 서버 구축하고 코드 퀄리티, 그러니까 여러 지표들에 대한 대시보드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스파이스 심사를 통해서 한번 저희의 현재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진행한 것부터 좀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그 공학기술 현장 적용 사업을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목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재사용을 통한 프로젝트 공수 절감, 해외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 목표는 어떤 대외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대외적인 부분이고요. 실제 BNF의 사정으로서 얘기를 드리면 이때가 이제 10년도인데요. 10년 동안 BNF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니까 몇몇 주요 개발자들에 의해서 BNF 제품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주요 개발자가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10년 동안 우리 회사 제품을 끌어왔던 주요 개발자가 퇴사를 하니 BNF 망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위기 뒤에 기회라고요. 그러한 주요 개발자가 나가고 나니까 어떤 경영진의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떤 공학적인 측면을 도입을 해서 어느 몇 사람의 좌지우지 되는 BNF가 되지 말고 어떤 이런 어떤 체계적인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어떤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의 그 몇몇 개발자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된 거고요. 이때 당시 저희 내부에서 개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품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괴물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자꾸 우리 회사 제품이 괴물이 돼간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되다가 하나의 제품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막 이상한 기능들이, 버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소프트웨어 공학 현장 지원 사업, 즉 역공학 기법을 도용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체계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신 그 내용이 이제 역공학 기반 아키텍처 복원인데요. 적용 도구는 소스 내비게이터, 뭐 디펜던시 어널라이저 이런 어떤 프리웨어를 도구를 도입을 해서 우리 현재 코드의 어떤 상태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 제품의 코어 모듈이 어디냐. 그리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그런 그 코어 모듈을 제일 먼저 식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코어 모듈을 통해서 어떤 우리 그 제품의 주요 문제점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의 위치 및 역할이 불분명하고 모듈 간의 의존성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몇몇 개발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내왔던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공학적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선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실제 이 부분이 이제 개선 전에 저희 어떤 그 관계들을 나타낸 건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좀 까맣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회사 이걸 분석하셨던 이제 컨설턴트가 상당히 이제 놀래고 저희한테 좀 여러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 이 부분이 그나마 좀 양호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역공학 도구를 통한 불필요한 의존성 항목 식별 및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성 개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개선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가, 이거 분석하고 요 개선까지 어떤 이거 방향을 뽑아내는데 한 7, 8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때부터 이제 문서화라는 게 저희 회사에 좀 이제 개념적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 좀 과거에는 문서화의 기준이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면 만들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만드는 게 문서화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학적 기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서화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코드의 명명 규칙, 코딩 규칙들을 그러니까 깊은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말 낮은 수준의 그런 규칙들을 슬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PP 체크라는 툴을 도용하게 되고요. 뭐 NCC CPP 스타일 등을 적용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립이라는 것은 공학적인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저희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코드립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 지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코드리뷰에 보면 단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거를 오픈하기 싫어하고 또 이걸 또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역시 처음에 적용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 전환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공학 리팩토링을 하면서 실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원포인트 클리닉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나이파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현장 적용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해외 그러니까 유명 그 학사님의 이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BNF가 지금 개선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또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하거나 그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원포인트 클리닉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이제 역공학 기반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키텍트 참조 모델을 수립하라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원포인트 클리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드닥터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저희 기억이 나는 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경영진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앞에 CPP 체크를 하지 않느냐, 근데 뭘 또 하느냐, 이 툴과 그 툴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너무 설명이 안 돼가지고, CPP 체크는 그냥 오픈소스고요. 이거는 1억짜리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결함들을 찾아낼 겁니다. 너무 정말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닥터 서비스를 통해서 좀 이러한 어떤 오류사항들을 찾아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 한 48개에 대해서 실제는 더 많이 나왔고요. 더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총 48개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기로 그 개발자들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수정한 후에 코드 항목에 대한 코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1년도로 넘어오는데요. 아마 이게 품질 비용이라는 말을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품질 비용은 그러니까 소프트 공학적인 보다는 공학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산업 공학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보통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품질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방 비용, 실패 비용, 평가 비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그 코드를 생산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어떤 여러 버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그리고 또 중간에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변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개발자들하고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거 자체가 돈이라는 인식을 별로 안 합니다. 나는 밤새워 일을 하고 있고 뭔가 고객이 요구한 걸 반영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왜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비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품질 비용이 보통 COPIC라고 해서 결함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저희가 계획입니다. 한 8천만 원 정도가 품질이 나빠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한 그 제품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한 달 동안 해보니까 한 9,8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기회 비용을 거의 한 1억 가까이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9,8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됐고, 그 중에서도 즉 평가 비용, 테스터들이 들어가서 우리 소스 코드 또는 프로덕트에 대한 테스트를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획보단 더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별로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요. 계획 부분에 우리가 공학적인 얘기를 할 때는 요구사항부터 어떤 결함들을 찾아내서 마지막 납품 때는 제품이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이 곡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회사 수준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요구사항 단계는 거의 일이 없습니다. 평가도 하지 않고 뭐 교육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만 몇몇 그러니까 PM 또는 주 핵심자만 고객들과 미팅하고 요구사항 받기 때문에 일을 좀 하고요. 근데 실제 요 파트가 나는 거는 코딩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 들어갈 때 그때부터 결함이 나오게 되고 테스터가 결함에 따라 통보를 해주면 개발자가 수정하고 이러면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한 유지보수쯤 가서 또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그때 또 나오는 비용들입니다. 이건 내부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고객한테 제품 딱 보여주고 나서 수정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상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곡선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멘티즈라는 툴을 통해서 결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나 설계 때는 결함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도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0건이죠. 그러니까 참 안정적으로 보이고 조용합니다. 프로젝트가. 그런데 실제로 통합시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장에서 시험, 현장에서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면 테스터가 직접 투입돼서 일을 하니까 결함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에 따른 요거 비용들이 있는데 이 결함이 많이 나올 때보다는 한두 달 후에 이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함을 찾았잖아요. 통보를 하고 나서 이제 개발자와 테스터 간에 서로 이제 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함이다, 결함이 아니다, 왜 결함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 결함이 또 바로 수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형태로 피크가 이제 나중에 금액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저희가 이런 비용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한 1년간 도입을 하다가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비용을 분석을 하면 개발자별로 누가 더 많은 비용을 더 손실을 내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들어가는 인풋, 그러니까 인풋을 갖고 뭔가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인풋에 대한 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비용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좀 그런 정책이 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런 게 적용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비용에 대한 품질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SO 9116의 이제 소프트 품질 평가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품질 평가 체계로 들어가면 체크리 항목들이 한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항목별로 저희 모듈에 따라서 다 적용을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만 일부 선별을 해서 제품에 대한 평가 체계를 좀 일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들을 도입을 해서 잠재된 결함을 해결을 했고요. 11년도,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의사 경영진들이 이런 도구를 좀 쓰면 어떻겠느냐. 근데 아시다시피 테스트 툴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그 고가를 이슈를 하기에는 이런 어떤 그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테스트 툴도 저희는 경제성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이거 도입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것도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일단 오픈 툴로 적용을 하겠다고 해서 C++과 C#은 이런 툴을 도입을 해서 어떤 그 개발자들한테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의 결함들을 좀 이슈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니터 툴을 사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년도에 넘어와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수준 진단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에 여기에는 또 표현되지 않았던 많은 어떤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없던 걸 새로 하려다 보니까 참 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그 여러 가지 뭐 공학적 방법, 외부의 툴들을 도용해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파에 이런 어떤 공학 진단 서비스를 받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 그다음에 아키텍처 구현, 운영 및 유지 보수, 글로벌화라는 요 네 가지 팩터가 BNF에서 활동하는 품질 그 역량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외부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가장 중요하게 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BNF는 이제 고객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요구사항을 받고 딱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때 고객한테 보여주고 괜찮습니까? 라는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겠죠. 이건 아니다 라는. 그래서 BNF는 일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섭대에서 많은 어떤 이슈들이 지금 고객과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에 고객한테 처음으로 보여주기 전에 이러한 그 이터레이션을 한 세 번 정도 돌리자라는 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구사항을 받고 그 요구사항 받은 것만큼의 어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또 고객이 거기에 피드백을 주면 그걸 받아서 다시 또 개발하고 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터레이션 세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횟수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우리가 이게 고객한테 완성도 있게 가는 우리 수준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NF는 일단 기본은 무조건 세 번은 이터레이션을 돌리고 간다라는 어떤 개발에 대한 그 정책을 수립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우리 BNF의 코어 프로세스가 뭐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코어 프로세스로 갈 거냐.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정을 한 게 밑에 보시는 다섯 가지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퀄리티 어시오런스, 형상관리, 테스트, 그 다음에 측정 및 분석. 이 다섯 개 플러스 1이죠. 이거만큼은 BNF에서 꼭 핵심 프로세스로 갖고 가고 여기에는 프로세스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면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 지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 컨벤션, 코드 리뷰, 그 다음에 정적 분석, 코드 복잡도, 그 다음에 중복 코드, 이 다섯 개에 대한 지표를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다른 지표들이 있지만 일단 이것만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그 품질 지표를 설정하게 되었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프로세스 적용률, 이런 어떤 그 코어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어떤 그 문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큼 적용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요구사항 얼마큼 반영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결함의 밀도, 그 다음에 위험성, 그 다음에 어떤 실제 발견된 결함이 얼마만큼 해결되느냐, 이런 지표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력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툴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항상 서칭을 할 때 오픈소스를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몇 번 경험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러한 툴들을 갖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오픈소스의 단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툴체이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단편적으로는 상당히 그 적용을 잘 했는데 다 적용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좀 각각 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보려면 일부러 찾아가서 봐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툴들을 툴체이닝하는 그런 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또 했던 부분이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구사항을 기존에는 엑셀로 관리하거나 PM이 뭐 노트로 갖고 와서 자 이대로 해. 요게 뭐 한 2년 전에 하던 건데 거기에서 요것만 바꾸면 돼. 이렇게 하던 거를 툴의 도움을 받아서 요게 요구사항을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각 그 모듈별로 요구사항이 몇 개가 지금 등록이 되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된 개발자들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내용을 입력했는지 등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이게 다 프로젝트별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에 보면 요구사항이 총 몇 개고 현재 우리가 그 중에 몇 개가 문서화됐고 몇 개가 설계로 진행되고 있고 또 몇 개가 완성이 돼서 테스트 중인지 등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디자인 쪽에 가서 EA 툴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CI 서버를 구축을 했습니다. CI 서버를 처음에 BNF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2019년, 10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때는 이 얘기가 먹히질 않았어요. 그만큼 BNF가 성숙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인지를 못했고 그거 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2012년도에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형상관리 툴인 서버 버전에 소스를 입력하게 되고 그게 CI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빌드를 하고 그 빌드된 내용을 그 SQA,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셔런스 팀이 확인해서 품질 지표를 계속 대시보드로 뿌려지고요. 그 내용이 개발자한테 피드백이 갑니다. 그리고 시험 담당자는 이러한 그 테스트 준비가 됐다라는 신호를 받아서 요 형상관리 도구에서 이제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고요. 릴리즈 담당자는 이런 테스트 결과를 받아서 고객한테 릴리즈하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CI 서버에 들어가는 플러그인들인데요. 개발자들이 입력을 하면 CI 서버에서 저희는 허드슨하고 팀시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 빌드하고 정적 분석하고 저기 중복 코드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다 확인해서 이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아까 내용들이 이제 실제 팀시티하고 허드슨에서 제공되는 화면들인데요. 이제 코드가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복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을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요 두 개의 그 저기 CI 시스템을 갖고 하나의 DB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인데요. 이게 아침에 저희는 이제 출근을 하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큰 이제 대시보드 화면에 이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고요. 프로젝트의 빌드 결과, 여기 이제 페일 났고, 소스코드가 얼마큼 증가를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거기에는 소스코드가 다 0으로 찍혀있을 겁니다. 프로젝트가 있고, 이게 다 0으로 찍혀있을 건데요. 그거는 전날, 소스코드를 입력을 안 하고 다 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일을 안 했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그 CI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이 화면을 딱 띄웠을 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는, BNF가 정말로 이제 바뀌겠구나. 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개발자 딱 출근을 하면 이 화면을 봤을 때, 아, 내가 어제 뭔가 잘못했구나. 이걸 빨리 가서 수정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게 뭐지? 저거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뭐, 이런 다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신기한 걸 보는 듯한 표정을 보고 가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것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바로 사무실로 직행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도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전달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무의미한 데이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 그 활동이 뭐냐면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이 어제 뭐를 잘못했고 우리 그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각각 요 복잡도가 뭐고 중복 코드가 뭐고 정적 분석이 뭐고 그런 교육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환상이 딱 일주일 만에 깨지고 이런 새로운 교육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좀 적용을 해본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미니탭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보면 여기는 그 소스코드의 라인인데요. 그 라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스코드의 값을 이제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렇게 편차가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있다라는 거는 우리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가 그게 뭐 문서화됐던 규칙이 있던 또 규칙이 없던 간에 어떤 큰 흐름을 갖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라인스도 대충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안에 함수는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게 어떤 그동안의 노하우로 엮였던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이런 거 평균에 모여있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함수들이나 있다 어떤 모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령 우리 회사에 패턴이라고 해서 가이드를 줬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기법도 한번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개발자마다 코드 특징이나 현상 각각 제각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파일 사이즈도 역시 평균은 470인데 표준 편차를 보니까 852예요. 그러니까 472가 중간에 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유를 주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24개는 1054 라인. 그러니까 472가 평균인데 1054 라인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꼭 결함이 있다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또는 이 코드가 갖고 있는 특징에서 예외인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특이한 클래스가 27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메서드 사이즈에서도 특이한 메서드가 231개.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려운 기법이 아니고 그냥 미니탭만 간단하게 쓰고 데이터만 넣고 클릭만 하면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항목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CI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각각에 있는 이런 모듈들 함수들이 복잡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그 복잡도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진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 관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런 함수에 대한 구조 분석도 통해서 복잡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해서 요 상위에 있는 빨간 게 우선 관리 대상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오타입니다. 그 중복 코드에 대해서도 중복 코드가 전체 59%가 있다. 41%는 중복되지 않은 코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중복되는 그 넘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모든 걸 다 계산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중복 코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대상을 갖고 뭐 리팩토링을 하던 아니면 개선을 하던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사용 함수도 이런 형태로 다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사용 함수 중에서도 이 모듈이 다른 모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미사용 함수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집중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복잡도에 대한 대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뭐 3.5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 좀 그 개발자들하고 복잡도에 설명을 하는데 복잡도 30 이상이 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렇게 함수, 모듈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딱 발표를 했는데 개발자들이 관심이 있는 건 이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점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2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요 복잡도의 계산 방식, 1점이 갖고 있는 의미, 그래서 문제도 내고, 요건 몇 점일까요? 막 이런 것들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어떤 그 뷰하고, 개발자가 보는 뷰하고 상당히 좀 갭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분석들을 통해서 패키지 간의 어떤 관계 분석, 파일 간의 관계 분석, 이런 내용들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에 있는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갖고 종합적인 표를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 코드에 대해서는 어떤 게 리팩토링을 할 우선순위인지 또는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함수 또는 모듈이 뭔지를 앞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이런 걸 뽑아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를 SQ에서 주면 실제 그 PM하고 연구소하고 품질보증팀, 그러니까 테스트팀에서 어떤 것부터 우리가 리팩토링을 할 건지 등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앞에 여러 활동들을 진행을 해서 저희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죠?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이제 올해 원자력 쪽에 좀 여러 어떤 가이드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나 코딩 규칙들을 갖고 지금 새롭게 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BNF에서 진행했던 그런 어떤 사례들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나요? 네. 문민혁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 있으신가요? 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발걸음을 떼었는데,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이렇게 자주 교육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임직원이, 개발하시는 분, 임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고, 아까 네. 얘기하는 그 품질 쪽 인원이라, 그 다음에 교육 담당하시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그 회사는 한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도에 한 20명에서 전체 한 1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품질 쪽 관련 인원은 12명, 한 10% 정도가 품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에 대한 변화는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 전후를 비교해서 10년도에는 그 인식의 속도가 조금 빠르게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품질 보증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조직 개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팀장들 쭉 모여가지고 하는데 13년 동안 저희 대표이사께서 품질만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쭉 해왔는데 그때 조직 개편 때 나온 얘기가 품질 보증팀은 필요 없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따로 사장님하고 헛살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그 조직에 대해서 셋업을 하긴 했지만 그 인식이라는 거는 기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테크윈에서 온 박영미라고 합니다. 그, 요구사항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시고, 그, 요구사항 관리 툴을 사용하시고 있으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 일단 요구사항, 그니까 설계 단계에 와서 요구사항 변경이 생기거나,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요구사항 추적 활동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그 아까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추적들이 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그 이터레이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그 기존의 패턴에서는 PM, 그 다음에 정말 거기에서 몇 딱 한두 명 정도만 가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나서 바뀐 거는 개발자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고객과의 관계 양수, 아까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듣고 와서 그거를 내부에 전달할 때는
그 내용들의 어떤 그 의미, 또 그때 갖고 있는 중요도 등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은 고객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개발자들 다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추적에 대한 것들은 그 툴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그 SQL 품질 보증팀에서, 그러니까 뭐 VNV에 뭐 제대로 된 VNV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매트릭스를 활용해서는 그 품질 보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 요청하신 거에 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야,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품질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 좀 네.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좀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아 품질 단계인데, 비용에 대해서요? 네, 고민을 네. 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이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BNF에서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위기 의식이 네. 어떤 계기가 됐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회사마다 계기가 시작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품질 비용의 어떤 경영 층에서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후 관리할 때도 품질 비용 측면에 좀 예민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예방 비용과 그 평가를 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측정을 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요. 그 개발자부터 이제 테스터까지의 각각의 업무를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프로젝트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쭉 나누고요. 예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품질이 나빠지기 않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이고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뭐 이해라든가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습득하는 내용들이 예방 비용으로 들어가고 평가는 말 그대로 아까 했던 뭐 코드 리뷰라든가 그 다음에 테스터가 직접 투입돼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툴을 활용해서 그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 나누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나면 그 각각에 대한 항목에 이제 인풋이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는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주간 보고라든가 아니면 ERP에 그 각각의 업무들이 등록을 할 건데요. 그 업무에 대한 틀을 좀 바꿨습니다. 품질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그 항목에 맞게.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본인의 시간을 넣을 때 품질 비용에 맞는 그 코드에 맞게 늦게 입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갖고 나중에 한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분석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거를 적용하다가 실패한 부분이 그 인풋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좀 적용을 하다가 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코드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거든요. 그 사람이 분량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측정할 때는 외부 비용을 넣지 않았고요. 그 실제 사람이 투입된 비용으로만 저희는 그때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 질문은 가름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실제로는 리팩토링을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보통 개발팀은 신규 요구사항 구현과 디버깅에만 또 이제 인원이 빠듯하거든요. 리팩토링을 위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모든 활동들이 고객 관점에서 얼마나 품질이 좋아졌는지 좀 정량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거 적용을 할 때도 그 거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그 개발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발자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을 일로 빼서 저런 분석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그 피드백을 제일 먼저 받았고요. 그런데 그때는 더 위기의식이 더 컸던 거죠. 의사결과 결정권자가 그렇게 가서 이제 우리 회사가 바뀌는 게 뭐냐, 1년 후에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라는 어떤 그 의사결정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할당을 해준 거죠. 그거만큼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우리 이제 여기에 투입된 인력들에 대해서도 왜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지 설득하는 것들도 우선 제일 먼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 지표 말씀하셨던 거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품질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니까 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동안 여러 어떤 도구들을 해서 했긴 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측정 자체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아웃풋에 대해서 아직도 그럼 저희가 좀 측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일단 바뀐 건 고객한테 나가는 그 수준 자체는 예를 들어서 같을지 몰라도 우리 내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이 구성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왜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품질 보증팀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또 구성원들끼리 간에 얘기를 할 때 개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테스트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지표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좀 많이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명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